높이가 잘 너무 높아서 손이 안 닿아서. 아, 그래 체격이 작아서 어쩔 수가 없었다. 기차가 크고 내 아이가 초등학생이라서 소리 안 잘려서 어쩔 수가 없었다. 됐냐? 라고 말하지 못해. 이해됐습니까? 됐냐? 제가 해석을 잘못했어요. 이게 성인용 기타예요? 그래서 어쩐지 하늘 이야기랑 저기 기타랑 키가 거의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. 아니 그럼 버겁지 않나요? 처음에는 좀 컸는데 연주할수록 손이 점점 익어가니까 괜찮아요. 그 스승 없는 제자는 없다고 하잖아요. 우리 하늘이가 지금 오늘 실력 보니까 정말 대단한데 그 어떤 분한테 배웠는지 솔직히 저 그분이 좀 궁금해요. 이 하늘 스승님. 양의 스승님은 누굽니까? 저희 아빠께서. 아버지? 아버지. 아빠가? 아버지가? 네. 기타리스트예요? 아니 기타리스트가 아닌데 어렸을 때부터 취미로 독학을 하셔서 동네 사람들에게 잘 친다는 소문이 나서 학생들이 배우고 다녀요. 아빠는 독학으로 그냥 기타를 배우셨고. 아 충격. 그 기타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하늘이에게 기타를 그냥 취미삼아 가르쳐줬는데. 네. 어릴 때부터 들은 거예요. 지금 이렇게 잘 치시는 거예요? 네. 와 선생님 대단하다 너. 키워주세요. 예, 우리 하늘 양이 나온 데서 또 아주 든든한 지원군이 스타킹을 찾아와 주셨는데요. 세계적인 클래식 기타리스트 더니 송씨를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여러분 깜짝 놀라십니다. 또 보세요. 오늘 뭐 기타의 오늘 끝을 보시겠네요. 와. 첫 포즈가 일단 가을 아닙니까? 내가 가을이다. 남자답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. 우리가 그러면 지금 얼마 만에 뵙는 겁니까? 그때 스타킹에 넣으시고. I think it's 2 years ago, no? 응?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2년 전에 이제 우리 스타킹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또 안타까운 또 이야기도 많이 전달을 해주시면서 이제 기타. 예. 세계적인 어떤 것 같아. 그리고 이제 그리고 9개월 뒤에 벨기에로 입양되었습니다. So 이름은 Denis Shinsung-ho.
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일단 물어보고 싶습니다. 네.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동안? I've been back and forth to Korea. 그때 이후로 뭐 유럽과 한국을 오가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공연하고요. 이번에는 정말 하늘이를 위해서 왔다고 하는 게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이 프로그램 자체가 키워주세요긴 한데 더 클 필요가